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캐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중미 관계, 조선 핵 문제, 중국 나나이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왕 부장과 캐리 장관이 이달에 가진 세 번째 만남입니다. 2시간 동안의 비밀 회담을 끝낸 후두 사람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왕 부장은 중미 간 이익은 갈등보다 훨씬 많고 양자 간 협력의 심도와 범위가 국부적인 마찰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핵 문제와 관련해 왕 부장은 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고 조선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유엔 안보리의 조선 핵 문제 결의안에 관한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곧 공통인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나나이 문제와 관련해 왕 부장은 나나이의 최대 연안 국가로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나나이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갈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자가 중국의 나나이에 레이더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왕 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我希望媒体朋友们，不仅仅看到雷达，恐怕更要看到每天出没在南海的这些先进的武器装备，包括我刚才提到的导弹驱逐舰、战略轰炸机。为什么大家视而不见？不要光看着中国。 可能建设的雷达，恐怕更需要关注这几十年来一些国家在非法占据中国的岛礁上所进行的大量的军事设施的建设。 왕 부장은 지난해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며 양국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바라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며 양국의 공통 이익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